오늘 메뉴는 뭐야? 오늘은 밥 한 공기로는 아쉬운 마성의 칼국수집 겉절이를 만들어 볼 거야. 칼국수집 겉절이? 그 겉절이 진짜 맛있는데. 아마 오늘 만든 겉절이에서도 그 맛이 날 수 있을 거야. 대박! 빨리 먹고 싶다. 먼저 알배추 하나 밑동 제거하고 먹기 좋게 썰어줘. 배추가 완전 신선해 보인다. 쪽파 50g도 먹기 좋게 썰어줄게. 썰어둔 배추는 흐르는 물에 헹구고 10분 정도 물기 제거해주자. 그릇에 고춧가루 10스푼, 새우젓 4스푼, 다진 마늘 2스푼, 까나리 액젓 8스푼, 설탕 3스푼, 간생강 반 스푼 넣고 잘 섞어줘. 매콤한 냄새가 코를 찔러. 혹시나 간을 보고 단맛을 조금 추가하고 싶다면 배음료를 3스푼 정도 추가해주면 좋을 거야. 이렇게 양념하면 칼국수집 겉절이 맛이 날 수 있는 거지? 완전 기대돼. 물기를 빼둔 배추에 만들어둔 양념을 넣고 살살 버무려줘. 와, 색깔 빨간 것 봐. 진짜 맛있어 보여. 잘 버무리다가 쪽파도 넣고 마저 비벼줘. 통깨까지 약간 뿌려서 마무리하면 겉절이 완성이야. 딸 얼른 먹어봐. 어때? 오, 매콤해. 양념이 완전 맛있다. 양념이 맛있어서 밥이랑만 먹어도 맛있는 것 같아. 먹기 전에 바로 만들어서 아삭하게 먹어도 맛있고, 전날 양념만 먼저 만들어서 냉장고에 뒀다가 다음날 만들어 먹어도 맛있어. 수제비나 수육 만들어서 이 겉절이랑 같이 먹어도 진짜 맛있을 것 같아. 우리 내일은 뭐 먹어볼까?